시작은 이래했다. 강아지가 있는데 동물병원과 연동되는 앱이 필요해서 집에 굴러다니는 갤럭시 노트4에 설치했다. 그리고 아무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앱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어떤 답도 얻을 수 없었다.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작동하지 않는 앱이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러자 어느 날 이 문제가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빡쳤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자, 이제 구형폰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보자. 나는 비록 갤럭시 노트4지만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다른 모델의 삼성 구형폰 사용자들도 이 방법을 베리에이션 한다면 충분히 죽어가던 구형폰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 생명을 얻은 대가로 자료는 다 지워지며 삼성페이라든지 녹스 보안 관련 앱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꼭 알고 시작해야 한다. 차후 다시 순정 펌웨어로 되돌린다고 해도 이 부분은 복구가 안 되는 것 같다.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필요한 파일은 다음과 같고 노트4의 경우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 USB 드라이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오딘, 세 번째 커스텀 펌웨어, 네 번째 TWRP 리커버리 복구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G-Apps가 필요합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모델의 구형폰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자면 첫 번째 삼성폰인 경우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료실에서 통합 USB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오딘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이 오딘은 삼성폰의 펌웨어를 입히기 위한 윈도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딘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커스텀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보통은 안정적인 리니지 OS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리니지 OS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갤럭시 노트4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XDA라는 개발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포럼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삼성에서 View All 눌러주고요. Control F를 눌러서 노트4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는데 국내용인 삼성 갤럭시 노트4를 클릭해 줍니다. 쭉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4에는 엑시노 버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엑시노스 버전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잘 찾아보면 비공식 리니지 OS 펌웨어가 있는데요. 이걸 설치해 보니까 구글 로그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엑시노스 버전의 레졸렉션 리믹스 Q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두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잘 찾아보면 커스텀 펌웨어 뿐만 아니라 TWRP라든지 G-Apps 심지어 오딘까지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모델명에 맞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커스텀 펌웨어부터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 폰의 모델명 N910S를 찾고 그 옆에 보면 TRELTESKT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델마다 MD5 해시값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델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다운로드 라는 부분에서 새 탭으로 열기 해서 역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TRELTESK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TWRP 리커버리 복구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아보죠. 여기에 보면 XDA라는 부분 보이죠? 새 탭에서 열기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TRELTESKT N910S 확인한 다음에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타르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G-App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잘 읽어보아야 됩니다. 플랫폼이 ARM이고요. OS는 안드로이드 10 버전이고요.
이 부분을 유심히 본 다음에 Open GApps에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폴더를 클릭하고요. 쭉 내리다 보면 플랫폼이 ARM이었고요. 기존 버전은 10.0이었죠. 기존 마이크로를 지원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찾기가 힘들면 OpenGApps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플랫폼 안드로이드 버전 베리언트 선택을 해주고 다운로드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GApps라는 것은 우리가 커스텀 펌웨어 오픈소스를 폰에 올려도 구글 관련된 것들 이를테면 플레이스토어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안드로이드에 구글 관련된 것들을 올려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폰에 직접 설치를 한번 해보죠. 그 전에 백업 받을 것은 확실히 지금 백업 받아둬야 됩니다. 특히 카톡은 따로 다 백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볼륨 다운 홈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면 전원이 꺼지고요. 기다리고 있으면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볼륨 상키 눌러서 계속 진행해 주고요. 자, 이제 PC와 연결해 줍니다. PC에서 오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AP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TWRP 리커버리 복구 시스템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클릭해 주고요. 이때 옵션 탭에서 Auto Reboot은 체크 해제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Start 눌러주면 되겠죠. 오딘에서 패스가 뜨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되면 버전을 좀 낮추거나 모델명에 맞는 버전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폰을 보면 다운로드 중 전원을 끄지 마세요 밑에 진행바가 꽉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볼륨 다운 홈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면 전원이 꺼지겠죠. 전원이 꺼지자마자 볼륨 업 홈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TWRP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단에 있는 스와이프를 드래그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와이프에 들어가서 스와이프 드래그 해주고요. 팩토리 리셋 컴플리트가 나오면 백 버튼 눌러주고요. 이번에는 포맷 데이터를 누르고 예스를 타이핑한 다음에 우측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다시 백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PC의 내 컴퓨터에서 인터널 스토리지에 아까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커스텀 펌웨어 그 다음에 GApps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다시 폰의 TWRP 메인 페이지에서 인스톨 클릭해 주고요. 스와이프를 드래그해서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해 주면 되겠죠. 설치 완료되면 왼쪽 하단 뒤로 가기 버튼 클릭해 주고요. 이번에는 GApps를 선택해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이프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뒤로 눌러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온 다음에 리붓 버튼 클릭해 주고요. 파워 오프 선택해 주고요. 자,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면 Close App 클릭해 주고요. 한국어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정해 주는 대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먼저 네트워크 설정해 주고요. 이전 폰의 계정을 설정하게 되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설치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아서 설치되지 않던 앱이 드디어 잘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 자판만 나오네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키보드 설정해 주고요. 자, 이제 한국어 자판도 제대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복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설치 도중 폰이 먹통이 되었다면 다시 순정 롬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이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상 닥치 리뷰였습니다.